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죽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놓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모여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빼앗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해치는 자는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하고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영역에서 고난과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법은 분명히 그 나라와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법에 담겨있는 원리와 정신입니다. 본문을 통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단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고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자와 동일하게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 종을 삼거나 팔아넘기는 행위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며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해 사고 파는 행위 역시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존귀한 형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예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의 동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19절은 우리 안에 다툼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툼으로 인해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다하고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생명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작은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7절은 당시 주인에게 그저 재산의 일부로 취급당했던 종들과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태아에 대한 규례입니다. 설령 그 당시 문화 속에 종들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마저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인과 다투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뱃속에 있는 태아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며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해를 당하면 단순히 보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합당하게 처벌하되 지나치게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해를 당하면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 더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벌과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우선시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모든 원리에서 생명이 우선시되는 공동체이고 모두의 권리와 자유가 우선시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소를 가진 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 소가 차지하는 부분이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소는 당시에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와 같이 소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소와같이 경제적인 활동의 원천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해 사람을 해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만큼 공동체를 세워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주신 기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이웃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